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고요하게 흐르는 물줄기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천천히 부드럽게 흘러가는 편안함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것이 바로 행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돈의 여유나 또 명예나 또 권력의 어떤 높이에 따라 형성이 되고 또한 먼 훗날 먼 곳에서 찾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은요, 오히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어찌 보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기도 해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행복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요, 불행을 느낄 때가 더 많은 것 같고요. 또한 남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요, 우리는 대부분이 행복을 추구하고 또 행복을 바라고 행복을 찾고 있지만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욕심을 지니고 바라본다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지요. 내가 좀 더 주고요, 내가 좀 더 손해를 보고요, 내가 좀 더 노력을 하고, 내가 좀 더 기다리고, 내가 좀 더 움직이면 되는데 우리는 끝이 없는 욕심 때문에 주기보다는 받기를 바라고요, 또 손해보다는 이익을 바라고요, 노력하기보다는 행운만을 바라고, 또 기다리기보다는 한순간에 얻기를 바라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늘 행복하면서도요, 행복하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굳이 행복을 찾지 않아도 이미 각자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잠시 시간을 내어서요,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제부터라도 작은 행복을 만들어가고 또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 146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불설 3세 인과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살펴보았고요. 오늘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삼의 상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불설 3세 인과경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불설 3세 인과경 19번째 이 세상의 호라비 신세는 그 전생의 남여자 관통한 과본이라고 했어요. 그러죠. 호라비로 지내게 된다라고 하는 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남의 가정을 깨뜨린 과보다는 이야기죠.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세상 이치니까요. 다음 20번째로 이 세상의 과부신세는 그 전생의 대장부를 멸시하던 과본이라고 했어요. 과부신세다. 혼자 지내는 독신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남편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혼자 지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요. 꼭 전생이나 아니면 미래에서의 어떤 업력을 떠나서 여러분들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남편을 무시하는 우리 보살님들 집에 가면 남편들이 대부분 일찍 돌아가시거나 계시질 않지 않아요? 정말 남편을 존경하고 이런 분들은 남편들을 보살피기 때문에 오래오래 사실 수가 있는데 말이죠. 이런 것이 어떤 꼭 과거의 업력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 현세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21번째로 이제 이 세상에 눈 밝은 사람은, 바로 눈이 밝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력 좋은 것도 있지만 어때요? 지혜가 청명하다, 혜안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눈이 밝으면은요, 실수를 잘 안 하지요.
세상을 다 볼 줄 아는 눈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크게 겪지를 않게 돼요. 바로 이런 분들은 전생에 부처님 도량에 기름 시주한 공덕인이라 그랬어요. 불밝히는 어떤 기름을 시주를 한 공덕으로 눈이 밝다라고 했는데요. 꼭 부처님 도량에 기름 시주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집에 빛이 날 수 있도록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량을 베푸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 집에 불빛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지혜와 청명함과 행운이 쫓아온다라는 이야기예요. 22번째로 이 세상에 애꾸눈은 그랬는데 한쪽 눈을 다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전생에 묻는 길을 안 가르쳐준 과보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길을 묻는데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때요? 눈을 뜨고 있어도 모르니까 너는 눈 하나는 없어도 된다 하는 그 과보에 의해서 눈 하나를 다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다음 이제 23번째로 이 세상에 입병을 잘 앓는 사람은 그랬어요. 입병을 잘 앓는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전생에 불도량의 등불을 입으로 불어끈 과보니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절에 가면 보편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거나요,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불을 끄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입으로 끄는 사람이 어떤 과보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바르게 어떤 법도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잘 합니다. 이렇게 차를 끌고 다니다가 보면은요, 제한 속도 뭐 몇 킬로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뭐 새벽 2, 3시다라고 하더라도 신호등에 차들이 하나도 안 다녀도요,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안 건너가거든요. 횡단보도도 빨간불이 이렇게 신호등에, 차량 신호등에 켜 있으면 안 건너가고 그래요. 그러면은 혹여라도 뒤에 차가 오다 보면 빵빵합니다. 안 간다고. 그럼 분명히 사실 제가 잘못된 건 아닌데요. 빨간 신호등이 있어서 서 있을 뿐인데 뒷차가 길 안 비껴준다고 빵빵거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제한 속도가 몇 킬로다 이렇게 교통 표지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표지판대로 우리가 어떤 도로교통법에 그 약속한 대로만 움직여 다니면 큰 사고는 없으리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기고 있다가 보니까 교통사고도 크게 나고 이러는 것인데요.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떤 바른 계율을 지키고요, 웬만하게 적나라하게 살아가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법도를 어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또 고속도로를 다녀봐도요, 어떤 데는 뭐 100km, 어떤 데는 110km 이렇게 있는데, 참 간혹 다니면서 보면 엄청 좀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물론 웬만하면 2차선으로 고속도로에서도 이렇게 가서 1차선은 추월할 차를 그냥 추월하게끔 두기도 하는데, 어쩌다 보면 화물차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1차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한속도가 100km면요, 뭐 조금 유도리가 있어서 저는 한 103km, 105km까지는 이렇게 달리거든요. 110km에서는 110에서 뭐 110, 한 1, 2, 3 이렇게 달리고, 그 이후로는 달리질 않아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보면요, 지차가 오면서 막 번쩍번쩍번쩍 불을 올리기도 하고 빵빵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요. 물론 화물차 같은 게 없으면 비켜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바른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사실 그거는 굉장히 좀 문제다라는 생각을 나름대로는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렇지 않아요? 바른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산다라고 하면 항상 우리는 떳떳하게 살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절도량에 가서 촛불을 끌 때 손으로 끄거나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끄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끄기 쉽다고 해서 입으로 이렇게 꺼버릇하다 보면 바로 입병이 잘 생기게 되는 과보가 온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그 일종의 하나죠. 우리가 어떤 정통적인 법도를 어긋 남의 어떤 습을 들이다 보면 문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다음 이제 24번째로 이 세상의 벙어리 귀머거리는 바로 전생의 부모를 욕하고 멸시한 과보니라라고 했는데, 부모님이 말씀하시고요, 어른들께서 이야기를 하셔도 듣지를 않고요, 들은 척도 하지 않고요,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귀가 필요 없잖아요. 또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입이 필요가 없게 돼요.
쓸 곳에 쓰지를 않고 쓰지 않을 곳에 쓰다 보니까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생에 부모를 욕하고 멸시한 과보로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귀머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25번째로 이 세상에 곱추는 그랬는데요. 그 전생에 예불하는 사람을 보고 비웃는 과본이라 그랬는데 꼭 예불하는 사람을 보고 비웃는 것을 떠나서요. 바르게 사는 사람,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멍청하게 보고 어리석게 보고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문제가 생겨나리라는 생각입니다. 어찌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것이요. 대학 같은데 과거에 보면은 정석으로 해서 딱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보다 어때요? 뒤에서 뭐 금전이라도 챙겨주고 교수님들하고 짜고선 이렇게 뒤에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그렇게 하면 어때요? 대단히 똑똑한 것 같이 생각이 들고요. 대단히 훌륭하고 너무나 지혜로워서 어떻게 그런 방법 다 알고 있냐. 이런 시점으로 봐주게 되는 경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떳떳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약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바로 곱추가 되는 과보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26번째로 이 세상에 팔병신은 그랬는데 팔다치는 사람을 뜻하는 거지요. 그 전생에 그 손으로 악업짓던 과본이라 그랬어요. 제가 그 전에 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노름에 빠진 사람이 어때요? 아무리 노름을 안 하려고 마음을 고쳐잡아도 안 되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안 하겠다라고 집안을 다 탕진하고 나서 어때요? 손가락을 끊는 경우의 사람을 봤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요. 그 손가락을 끊는 사람들이 과연 끊는 사람이 그 노름도 끊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손가락이 다 물고 나서요 어느 정도 지나니까요 그 손가락 끊어진 손으로 다시 또 노름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손가락을 끊을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마음의 손을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결론을 내면 돼요.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는다고 어때요? 담배 나오는 대로 전부 사서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면 그 담배가 끊어지나요? 동네에서 파는 담배 가게를 없애게 해달라고 진정서를 내고 해서 없애게 해주면 그 담배를 끊나요? 다른 데가 살 수도 있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건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어때요? 자기 마음에서 끊어버리면 그건 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바로 마음으로 짓는 것인데 그 팔이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해가지고서는 팔을 자르고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손으로 악업을 짓다 보면 그 손이 없어도 되니까 손이 없는 그런 어떤 과보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 27번째로 이 세상의 버퉁다리는 다리를 다친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전생에 길 가는 사람 막아놓고 때리는 과본이라. 길을 잘 가는 사람한테 시비 붙이고 못 가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본인도 길을 편안하게 다닐 수 없는 과보를 얻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원만해지고 이러면은요. 진심으로 우리가 축하해주고 그런 여건보다는 배 아파하고요. 또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어때요? 더 속에서 기쁜 마음이 형성되는 이런 경우의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이 좋은 일을 겪었을 때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다 보면 항상 편안한 마음으로 살 수가 있고요. 또 편안한 육신을 지닐 수가 있게 되고요. 바로 버퉁다리가 되는 과보는 길 가는 사람 막아놓고 못 가게 때리던 과보다라고 했어요. 다음 이제 28번째로 이 세상의 말과 손은 그 전생에 남의 빚진 돈 갚지 않은 과보다라고 했는데 말과 소가 그 전생에 남의 빚진 돈을 갚지 않은 과보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그 빚을 갚지 않으니까 그만큼 어때요? 빚진 만큼 그 과보로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일을. 그 전에 보면 사실 저한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불자님 한 분 가운데서 평소에 음주운전을 하고요. 음주운전을 해가지고서는 그걸 이제 여러 번 적발이 돼서 벌금이 뭐 몇 푼 쌓인 게 한 400 얼마까지 되신 분이 있어요. 어느 날, 설날 전날 전화가 와가지고
다른데 뭐 어떤데 부탁을 해도 해주는 사람이 없는데요. 스님 제 교도소 가서 살게 생겼어요. 돈을 못 내서요. 저 좀 살려주시면요. 일주일 내로 제가 해결해 드리니까 좀 해주십시오. 내일이 당장 설날인데요. 지금 내지 않으면 교도소로 가고 당직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게 결제가 없어. 그럼 천사 아무리 빨라도 돈 구할 때까지는 살아야 되고요. 또 돈을 구한다라고 해도 쉽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네요. 스님 좀 도와주세요.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때 이제 마산인가 어디 강의를 갔다 올 때예요. 강의를 갔다 오는데 오면서 제가 전화를 받았죠. 그래서 이제 허겁저겁 절에다가 사무실에다 전화를 하고 여기저기 전화를 해가지고 죄송하지만 이런 어려운 경우에 처한 사람이 있으니까 도움을 줄 수 있게 좀 마련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허겁지겁해서 도착을 해서 준비를 해서 대전검찰청에 가니까 이미 6시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담당자한테 바로 5분 내로 도착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 주고 그분을 꺼내온 일이 있었어요. 물론 뭐 일주일 내로 해준다라고 해서 꼭 일주일 내로 해주리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은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벌써 한 5, 6년이 지나요. 5, 6년이 지나는데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 이분이 그런 마음씨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가족들한테까지도 신뢰를 못 얻고 신용을 못 얻고 그래서 그 벌금도 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되더란 이야기예요. 그런 것이 습이 되다 보면 과연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얼마나 잘 해나가겠냐는 이야기지요. 어떤 돈을 떠나서 어떤 그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어느 누구한테도 신뢰받을 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빚을 지고서 갚지 않으면 그만큼 뭐예요. 빚진 만큼 내가 죽거나 떠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축생이 되어서 말과 소가 되어서 그만큼 일을 해주는 아픔을 겪게 된다라고 하지요. 또한 부처님 말씀을 인용해서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간혹 TV나 어떤 매스컴이나 뉴스를 통해서 보면 어떤 돈 때문에 물질에 빚을 져서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의 사람도 있고요. 또 가족 동반에서 이렇게 큰 문제를 유발시켜서 참 세상을 떠나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떠난다라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인용한다 보면 바로 빚을 많이 질수록 어때요? 나중에 태어나게 되면 벤의 장애자로 태어나게 되고요. 빚을 적게 질수록 어때요? 살다가 장애자가 되거나 어떤 남의 일하는 일꾼이 되어서 그 빚을 갚아줘야 된다는 어떤 과보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누구한테 욕을 했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뺨때기를 한 대 때리고 도망갔어요? 그럼 제가 도망가서 안 본다라고 해서 안 듣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욕을 하지 않거나 저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는 보질 않아요. 내가 안 보이고 안 듣는다라고 해도 그 사람은 계속 끊임없이 자기가 오람을 당한 만큼 어때요? 욕을 하고 다닐 거란 말이죠. 이게 어떤 업력에 대한 과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요. 내가 좀 이득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손해가 되고요. 내가 좀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이득이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거나 대인관계를 하거나 또한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어려움을 겪는 듯 하면서도 상대방을 공경하고요. 내 주머니에 있는 무엇이든지 갖다가 상대방을 위해 쓰다 보면은 금전이나 시간이나 어떤 내 육신에 조금 힘이 더 들어서 그렇지 그 상대방은 어떻겠어요? 저에 대해서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좋은 일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닐 거란 말이죠. 쓴 만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히려 나의 이득을 위해서 상대방한테 조금이라도 더 뺏거나 상대방 불편하게 하거나 내 이득을 추구하다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이 내 욕을 하고 다닐 것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어떤 물질적인 경제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이득을 추구했다라고 해서 이득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엄청이나 큰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놓고 볼 때 얻어도 욕을 먹는 거에 비하면은 본전이고요. 내가 남한테 베풀어도 또 좋은 소리를 듣는 거에 비하면 그것도 본전이에요. 그럼 어차피 본전하는 거 어때요? 내가 좀 힘들게 배려를 하고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더 큰 본전의 공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빚진 돈 갚지 않은 사람은 말과 소가 되고요. 또한 이 세상의 개와 돼지는 어때요? 그 전생에 남을 속여 해치던 과본이라. 남을 속이고 해치고 어려움을 주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개와 돼지가 된다라고 했어요. 또 이 세상에 다병을 해서 고통하는 사람은 병이 많아가지고 고통을 받는 사람은요. 그 전생에 불전해서 고기 먹고 술 먹던 과본이라. 회에서는 아니 되는 곳에서 고기 먹고 술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과보가 형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군요. 또 해서는 아니 될 일이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걸 참지를 못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거나 해야 할 것을 안 한다라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나중에 많은 병을 얻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무병한 사람은 병이 없는 사람은 그 전생에 병든 사람 구하던 과본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인 양 알아서 받아서 그를 간호를 하고 구제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그 사람은 편안함으로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다음 32번째로 이 세상에서 감옥살이를 하는 사람은 그 전생에 남의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악업짓던 과본이라고 했어요. 사실 똑바로 알아야 될 상들이에요. 남한테 피해 입히는 걸요. 피해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거기에 대한 과보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33번째로 이 세상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그 전생에 쥐구멍과 뱀구멍을 막은 과본이라고 했어요. 쥐구멍을 막고 뱀구멍을 막으면 어때요? 쥐들이 나오질 못하고 뱀이 나오는데 어려움을 겪고 또 새로 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나지요. 바로 그러니까 다른 어떤 생물들이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방해를 하면 본인도 그 방해를 한 만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어떤 여건이 음식의 여건이나 이런 것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쥐구멍, 뱀구멍 이런 것들을 막은 과보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독약을 먹고 죽은 사람은 그 전생에 뇌물을 맞고 약을 쳐서 고기 잡던 과본이라. 여러분들 물가에 가서 약을 치는 사람도 많고 뭐 밧데리로 막 이렇게 잡는 사람도 많은데요. 참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방송국에 쭉 오면서 절에서 조금 이렇게 한 1km 정도 내려오다 보면 연못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얼음이 얼려 있는데 그 얼음에 구멍을 뚫고 이제 물고기들을 잡으려고 거기 여러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연못 주변에 차들을 쭉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다가 보면 대부분이 차에다 뭘 걸어놨어요, 여러분들? 염주, 백팔주 뭐 이런 걸 걸어놨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자기네들은 어때요? 차에 그걸 걸고 다니는 것은 어떤 부처님의 배움을 진리를 깨치겠다는 마음으로 걸고 다니겠어요? 대부분이 사고 안 났으면 좋겠다,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걸고 다닌단 말이죠. 그럼 자기 자신은 사고를 안 당했으면 좋겠다고 차에다 염주를 걸고 다니고 백팔주를 걸고 다니는데요. 자기는 연못에 와서 고기를 잡아요. 왜 남의 가정을 깨치고 남의 생명을 죽이고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잘 살기를 바라고요. 이건 문제가 상당히 많죠. 보통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은 아니에요. 제 생각엔. 바로 이 세상에 독약 먹고 죽는 자는 그 전생에 뇌물을 맞고 약을 쳐서 고기 잡던 과본이라 그랬는데 아침에 본 사람들하고 크게 다를 바는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또 이 세상의 고독한 구걸 행각은 전생에 공부하는 사람 멸시한 과본이라 그러세요. 공부하고 수행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 비양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어떤 과보로서 구걸 행각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이 세상의 난장인은 그 전생의 경전책을 흙바닥에 던진 과보다라고 했고요. 이 세상에 목구멍에 피를 흘리는 자는 그 전생에 고기 먹고 염불하던 과본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어떤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지요. 또 이 세상에 귀머거리는 그 전생의 경전설이 싫어하던 과본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창병, 간질병, 미친병은 바로 그 전생의 불도량에서 고기 굽던 과본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몸에서 냄새나는 자는 바로 그 전생에 가짜 향을
팔던 과분이라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불쌍하게 죽음하는 자는 바로 그 전생에 사람을 끌고 숲속에서 욕보이던 과분이라. 남한테 어려움을 겪게 하니까 본인도 틀림없이 어려운 죽음을 초래하게 될 것이란 얘기. 이 세상의 환과 고독, 슬픈 신세는 그 전생에 다정한 남녀를 보고 질투한 과보니라. 남을 못 살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거기에서는 과보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벼락을 맞고 불타 죽는 자는 바로 그 전생에 돼질 말질, 저울질을 속이던 과보니라. 간혹 보면 TV에서도 나오는데요. 이건 뭐 물고기들 파는 사람들 보면 떠서 어때요? 손으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저울을 꼭 눌러가지고 돌아가게 하고요. 또 간혹 큰 시장에 가서 보면 이 보리, 이 차 만드는 보리, 뭐 강냉이 이런 거 파는 사람들 보면요. 그 안에 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반 정도는 그 안에다 더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대박이라 우리가 그러는데 반대 정도뿐이 안 들어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바로 이렇게 했던 돼질, 말질, 저울질, 이런 속이는 과보는 틀림없이 이 세상에서 벼락을 맞고 불타 죽게 된다라고 3세 인과경에서는 설을 해놨어요. 우리는 바로 모든 죄와 복은 자신이 있고 자신이 받는다라고 했어요. 지옥고에 떨어져서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느냐. 만일 전생의 일을 묻는다면 바로 금생에 받고 있는 이것이고요. 후세의 일을 묻는다면 그건 내가 지금 어떠한 업연을 만들고 업의 원인을 맞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대요. 스님, 저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어제 내가 어떻게 원인을 만들었는가에 대한 과보이고요. 스님, 저는 언제 잘 살아요? 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반대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으로 얼마만큼 늘어가고 어떠한 정신자세로 어떠한 의지로 살고 있느냐를 보면은 얼마만큼 내가 잘 살고 앞당겨서 편해질 순간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세상은 재행무상이라고 하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사람도 강물처럼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끊임없이 변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니까 한순간에 어떤 면을 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의 한 면모를 보고 판단한다라고 하면 큰 오점이 남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항상 어때요?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어요. 또한 보는 사람이 좋은 감정을 갖냐 나쁜 감정을 갖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의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또 어떠한 상태가 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보는 사람의 편견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인을 판단한다. 저 사람 좋다. 나쁘다. 저 사람 고집세다. 저 사람 성격이 못됐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바로 보는 사람의 잘못, 보는 사람의 색깔, 보는 사람의 그릇에 따라 달리 형성이 된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보는 사람의 어리석은 어떤 편식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어찌 보면 어때요? 남을 보는 눈으로 자신을 보고요. 남의 허점을 보는 식견으로 자신의 잘못을 되살피는 그런 지혜로움을 깨달아서 날마다 날마다 좋은 날 만들어 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혹여 궁금하신 점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요. 청주 BBS 불교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서일봉의 불교세계에 남겨주시면 본생이 집필한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정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성물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재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